지도가 잘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다가 정말 안 되면 가정에 좀 도움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가정에서도 도움이 안 되고 아, 네. 네, 오히려 잘못한 학생을 두둔하거나 네. 나몰라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아. 그 저도 이제 3월 이 학부모 상담 119 이게 올해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 제가 학부모가 우리 과연 우리 교사에게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시작한 게 2010년이에요. 2010년도에 어느 학교에 그 생활지도 컨설팅을 갔더니 컨설팅 끝나고 나오는데 부장님이 그러시면 동주님 사실 고민이 있어요. 네, 어떤 학부모님 어떤 애가 이제 선도에 사회봉사를 했더니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학교에는 학교에 대한 신경 쓰세요. 에이? 그 말도 그 저도 탈 말을 하는 거야. 이건 또 뭔 소리야? 말이야, 막 그런 얘기 도대체. 그런데 그리고 한 3, 4년쯤 지나서 이제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저는 애가 학교에서 컨닝을 한 거야. 여기 뭐 빽빽하게 뭐 써있어. 그래서 아버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쪽지를 보내면 이게 되지 않는 수업 시간에 본 쪽지입니다. 보통 제가 다 옆에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고추를 딱 뺐더니 도대체 이게 뭐지? 그 고민에 쌓인 거야. 아. 전통적인 학부모에 대한 기대를 가져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영어과라서 좀 그러면 바로 검색을 해요. 그래서 학부모 관련된 책 세 권을 원서 세 권을 수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원서가 보통 한 3, 4만 원 하거든요. 근데 다 읽고 나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학부모 상담이나 학생 상담이나 거의 비슷해. 그 근본 원리가 거기서 뭐냐면 애당초 학부모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냐, 사건 발생 전에 어떻게 레퍼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보면 부재가 뭐로 써있어요.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기술. 올해 학부모 좀 하셨나요? 안 했죠. 코로나. 이게 막, 그게 심각한 피해가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명함이 좀 귀엽죠? 명함을, 교사도 명함을 만들자. 왜 그러냐면, 이건 명사원, 그냥 뭐, 신학기가 되면 엄마들도 떨고 있다. 올해는 또 어떤 담임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명함 만들기, 선생님들 명함 만들기를 제가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명함 샘플이 있어요. 명함을 이렇게 검색하셔서 바꿔, 그냥 찾아 바꾸기. 그 분도 있어요. 이거를 3월 첫날 만들어가지고 애들 편에 하나는 니네 지갑에다 넣어 하나는 엄마 갖다 드려 이랬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학부모총회일 때 학부모총회 끝나고 가시면서 저에게 아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는데 다가오시더니 어머니 한 분이 3월 첫날 담임으로부터 명함을 받고 보니
학부모를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부모총회가 기다려주셨어요. 저 듣고도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의아했어요. 종이 쪽지 한 장에 학부모에게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 근데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제 돈은 그냥 보이자 예산 신청하고 개념도 없는 세상에 그냥 제가 계속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학부모 총회에 오셨을 때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어머니랑 어머니들이랑 애가 짜면 애 망칩니다. 누구를 하는 어머니랑 누가 짜야 돼? 저하고 짜야 돼요. 그걸 확실하게 인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하고 제가 한 편이 되면 아이에게 아이의 서포터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머니가 저하고 등지고 애하고 손을 잡으면 저는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다음부터 이제 어머니들은 저의 카톡 스팸에 시달리죠. 그리고 또 여기 시험 전후에 저는 학부모님을 코칭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왜냐하면 엄마들이 애를 못 이겨. 애를 코칭 못해. 나도 엄마가 처음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 야단치는 거 이거를 제가 탐험도 계속 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그런 영상도 이 카페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올해 당장에 선생님들께서 1년차, 3년차에서 학부모들 교육한다는 게 좀 어둡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필수 기술이다. 애가 20명이면 학부모도 20명이라고 생각하자. 아예 어차피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뭐 어쩌죠? 그렇게 진행을 좋겠습니다.